여기네 성벽이라고 써놨네. 여기가 성벽이야. 그냥 요 자체. 요 자체가 성벽이야. 추리를 할 필요가 없어. 요게 성벽이야. 요게 지금. 여기가 성벽 끝이야. 여기가 성벽이야. 요 라인. 성벽 때문에 좀 높아진 거야, 여기가. 와. 여기서 싸운다. 여기서. 이런 데서. 여기도 지금 턱이 좀 나왔잖아요. 그러니까 여기서 싸우는 거지, 여기서. 1차성은 정말 특별한 시설 없이 피와 땀으로 지켜야 되는데 참 이 중요한 요충지가 이렇다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어이가 없긴 한데 여기 보시면 경사가 의외로 가파르잖아요.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망해로 끝인데 대략 1차 성벽이 여기가 지금 정상이고 요 아래쪽 봉우리 따라 여기 1차 성벽이 있었을 텐데 아마 저 둔덕인네 좀 아닌가 싶은데 그래도 보시면 경사가 꽤 깊어요. 그러니까 여기다가 방어선 치고 그냥 싸우는 거죠. 저 건너편 봉우리 같은 건 아예 포기하는 거고 그래서 이 라인에서 지키고 싸우는데 저기 올라온 다음 또 이 길밖에 없어요. 그러니까 뭐 여기도 지금 너무 가파르니까 여기서 뭐 15명도 10명 세워놔도 꽉 찰 자리에서 싸우는 거죠. 저쪽 300명이 있는데 10명 한 세 군데 포인트에서 뚫리느냐 전투를 해야 되는 데가 여기입니다. 당항석에 얽힌 약간의 애잔한 스토리도 하나 있어요. 뭐냐면 신라가 그 이게 진골 사회잖아요. 진골이 아니면 출세를 해도 그러니까 나름 뭐 이렇게 능력 보니 뭐 화랑 어쩌고 하면서 이렇게 올리는데 진골이 아니면 요즘 말로 하면 장자리에 못 가요. 결정권 있는 자리를 못 갑니다. 그러니까 그 역시 경주에 이제 토착 귀족이었지만 진골한테 밑으로 있는 최치원 아버지가 차라리 중국으로 가라.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과거가 있는데 그것도 1년에 2명인가 밖에 안 뽑아요. 그러니 정말 힘든 거죠. 4년에 한 번 보는 건데 최치원이 정말 공부를 해서 그 어려운 그 빈곤과에 붙습니다. 와 정말 대단한 거지. 그래서 과거에 급제하고 당나라에서 잘 나가는데 당나라가 망하게 생긴 거야 지금. 아, 기껏 지금 급제했는데 그래서 뭐 어떤 누가 설득을 해 차라리 고향으로 가라. 신라로 돌아왔더니 또 진골이 아니잖아요. 그래도 당나라에서 관료도 하고 했으니까 이 뭐지 이걸 신라도 이제 좀 기울어져 가고 있으니까 개혁안 이런 거 올려요. 근데 그 최치원을 스카우트해 줬던 사람이 진성여왕입니다. 그래서 진성여왕이 뭐 이렇게 해서 저 벼슬도 주고 그러는데 근데 진성여왕이 그랬는지 아니면 주변에 진골 귀족들이 반대해서 그랬는지 벼슬을 받긴 받는데 진골이 받는 관직은 못 받아요. 그러니까 그 밑에 관직만 받고 사람들이 속된 말로 적의 외국물 먹었다며 적의 뭐 외국서 좋은 학교 나왔다며 그래갖고 집단으로 괴롭혀가지고 결국 때려치고 나와버리죠. 그리고 이제 승려가 돼서 전국을 방랑합니다. 아마 최치원이 나이 들었을 때 같은데 어느 날 이 당항성에 와요. 아마 어린 시절 생각하고 왔겠죠. 아니면 우연히 왔어도 생각 안 나겠어요. 자기가 10대 때 정말 천재 소리 들을 때 청혼의 꿈을 안고 떠나가서 그 힘든 일을 했는데 참 지금 이게 뭐냐. 더욱이 자기 신세도 그렇죠. 나라도 망하려고 그러고 내가 중국도 망하려고 그러고 신라도 망하려고 그러고 있는데 여기 당항성에서 누굴 부두까지 누굴 만나요. 그 사람이 누구냐면 진성여왕 때 또 중국에서 스카우트했던 악공이에요. 그 사람이 신라 사람인지 중국 사람인지 정확히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아무튼 진성여왕이 스카우트해 와서 요즘 말로 하면 국립 오케스트라 뭐 이런 데에 있는 아니면 왕실 오케스트라에 있는 분이죠. 퉁순가 뭐 피리에 대가했다 그래. 근데 이 사람도 이유는 정확히 모르지만 이제 진성여왕이 죽고 나니까 또 뭐 핍박에 쟤들 몰아내자 뭐 이런 거 나와서 그래서 그랬는지 아니면 여기가 이제 또 신라가 망할 것 같으니까 차라리 고향으로 가자고 그랬는지 하여간 떠나려고 하다가 여기서 배를 기다리다가 최천을 만난 거죠.
근데 그 양반도 참 얄궂은 게 돌아가면 거긴 여기다 더 난리통이야. 그니 그 사람도 입장이 애매하잖아요. 그런데 이제 원래 이런 대연주가들은 옛날에는 아무 앞에서나 절대 연주 안 합니다. 뭐 한 곡 들려주세요. 절대 안 하지. 근데 상대가 최치원이잖아요. 그래도 둘이서 여기 어느 날 모텔방이었는지 뭐 어디였는지 모르지만 둘이서 밤에 이걸 했대요. 탁 최치원아 불고 최후의 연주를 하더니 통곡을 하더래. 그러니까 최치원도 막 통곡을 하고 울고 헤어졌다. 그리고 두 사람 이제 그 사람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최치원은 해인사에 들어가 이제 살다가 죽죠. 그래도 최치원은 나중에 제자들 후손들 최씨들이 이제 고려에 스카웃돼서 이제 뭐 최고의 귀족 집안이 되긴 하지만 가끔 그 생각하는데 최치원 심정 아 인생의 끝에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는데 최치원과 그 악공의 이야기가 당황성이 가지고 있는 애잔한 스토리 중에 하나입니다. 그 통곡한 게 본인들의 신세 한탄을 하면서 그렇죠. 근데 본인들이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. 참 열심히 살았는데 세상은 참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. 여기가 왜 중국하고 통하는 중요한 항구가 됐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 저도 의문인 게 그냥 한강으로 인천으로 해서 한강으로 들어오면 배 타고 충주까지도 갈 수 있는데 왜 여기가 굳이 무역항이 됐을까 정말 궁금했어요. 근데 첫 번째 이유는 이제 지도를 보시면 중국에서 한국 쪽으로 가장 튀어나온 데가 산동반도예요. 산동반도 끝에서 동쪽으로 수평으로 줄을 딱 그으면 여기 나와요. 옛날에는 동력선이 아니니까 어떻게든 짧은 데로 가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최단거리니까 여기를 택했다. 첫 번째 이유인데 여기가 이제 무역로가 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여기가 제일 가까운데 쭉 나가다 보면 섬들이 종종 있어요. 영종도 있고 그리고 또 그 작은 섬들 몇 개 있고 덕적도 있고 그러니까 옛날 배들은 풍랑 이런 거 있으니까 어쨌든 섬이 많아서 징검다리처럼 건너가야 되는데 산동반도 튀어나와서 제일 가까운 데다가 고맙게도 섬들이 중간에 종종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또 절반은요 거의 징검다리로 갈 수 있어요. 흔히 항로상으로는 정말 최고죠. 직선거리만 놓고 보면. 그래서 그 당나라 군대가 백제를 공격하기 위해서 소정방 군대가 왔을 때 문무왕하고 만난 데가 덕적도예요. 근데 이게 컸던 게 당황성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바다에 나가서 덕적도에서 문무왕하고 만났는데 백제는 새카맣게 모르는 거예요. 그러니까 삼국의 운명을 바꿨다는 게 백제군이 당나라군이 쳐들어오는 걸 알아서 대비를 했으면 단기간에 성을 못 떨어뜨리니까 당나라군이 그때 여기서 오래 작전할 수가 없었거든요. 백제 멸망은 철저하게 기습의 승리예요. 그러니까 이 당황성을 장악하고 있으면 그 기습이 안 돼요. 왜냐하면 만약에 당황성을 뺏겨서 한강으로 들어왔다. 한강에서 들어오면 남쪽으로 내려와야 되잖아요. 걸어서 100% 들키게 돼 있어요. 덕적도로 왔을 때까지도 몰랐고 그 함대가 바로 금강항으로 들어가서 사비까지 들어가 상륙하고 며칠 만에 들어갔다고. 그래서 여기가 진짜 삼국의 운명을 바꾼 대라는 거예요. 그 다음 조선시대도 바로 저 아래쪽에 저 군항이 있었는데 조선시대 군항이 있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이제 바다가 안 보이니까 좀 실감이 안 납니다만 여기가 지나면 바로 인천 앞바다거든요. 그 개성까지 올라가는 왜구들이 이렇게 오는데 왜구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조은선이에요. 그럼 조은선을 잡으려면 길에서 잡는 것보다 요즘 말하면 톨게이트 입구에서 잡는 게 제일 좋잖아요. 그러니까 왜구 함대가 늘 인천 앞바다까지 와서 강화도까지 옵니다. 거기서 교동 강화도에서 전국에서 올라오는 조은선을 잡아요. 그래서 왜구들이 올라오는 걸 방어하는 곳도 여기 봉수대도 있고 있는데 요 앞에 섬 지나가서 가는 전망 그러니까 먼 바다를 볼 수 있는 전망이 여기가 최고래요. 그래서 옛날부터 이곳에 있으면 지나가는 배를 또 다 감지할 수 있다. 그래서 이게 또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만약에 백제군이 배를 띄워서 한강으로 상륙하려고 하면 이 당항선에서 반드시 들키게 돼 있어요. 그래서 이 항구가 또 중요합니다.